2023년 8월 24일 13시를 아시나요? 이날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처음 일어난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30년, 일본은 현재까지 6차례 오염수를 투기했고 향후 30년간 오염수를 투기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색 소비자연대는 1인 시위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매월 우리는 전국적으로 1인 시위를 지속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끝까지 감시하고 중단시킬 것입니다.